연인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또 해봤습니다. 네. 뭘 가장 비교할까? 1위가 성격이었어요. 성격. 아. 그리고 2위가 외모, 스타일이었어요. 3위가 진짜 속쓰리네요. 금전적인 이 중에 어떤 비교가 제일 기분이 나쁘세요? 남자 입장에서? 성격, 외모, 금전. 저는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. 저도 금전. 금전. 네, 남자이기 때문에. 네. 그래, 유난 씨는요? 저도요. 네. 금전. 능력. 그럼 능력. 능력이라는 거죠. 그렇죠. 결국은 능력. 당신의 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. 이거거든. 정말. 여자는 어떨까, 재하 씨는? 뭘 비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? 외모요. 외모.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지금 재하 형이 분홍색 립스틱을 했잖아요. 근데 마침 TV에 송혜교 씨가 분홍색 립스틱. 왜? 왜? 남자친구를 딱 보고 있다가 같은 색깔인데 진짜 이래 버리면 진짜 여자 입장에서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혼한 거예요. 그런 거죠. 그런 거 나쁜 남자였어요. 네? 그러니까 못하겠어. 재혼을 하자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. 그죠?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. 그래. 완전 기분 나쁘죠. 분홍 리스트 다 갖다 버릴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진짜. 엘리는 뭐가 제일 기분 나빠요? 전 비교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네,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예쁜 여자분. 그러니까 외모. 네,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여자들은 외모가 많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. 남자친구가 딱 있어. 그러니까 앞에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마침 휴지가 엄청난 섹시한 광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딱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. 남자친구가 딱 광고만 보고 있다가 딱 이래 보이는 거야.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다. 너무하잖아. 진짜 기분 나쁘다.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잖아. 똑같이 해줄 거야. 나도 어떻게요? 원빈, 현빈 나왔을 때 네. 남자친구였어. 이렇게 막 치킨 먹고 치매. 뭐? 왜? 먹을래? 왜? 이런 건 둘이 왜 만나? 눈치가 없는 남자면 더 답답한 거. 더 만나. 왜? 왜? 뭐? 왜 봐? 왜? 날개 좋아하는구나. 아, 엘미야. 계속이야. 아 미쳐버리겠네. 유한 씨도 비교당했대요. 누구랑? 저는 외국 배우들이랑 비교했어요. 진짜? 당할 때 기분 나빠. 외국 배우랑 비교했다잖아. 아니 그럴 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. 진짜? 누구? 조지 크루니 막 이런 사람. 조지 크루니 막 이런 사람 보면 세계적으로 비교하는 자기는 또 비교를 했다는 게 오빠도 나중에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막. 근데 그런 말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. 나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. 조지 그러니까 지금 유나 씨는 조지 클루니가 나보다 아래다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남자를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고 다른 남자에게 감탄한다는 부분은 그런 거 자체가 그냥 싫었던 것 같아요. 이게 비교하는 심리는 뭘까요? 이 여자분은 사실은 얼굴은 예쁘고 정말 똑똑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자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콤플렉스로 똘똘 뭉친 사람일 거예요. 지적 콤플렉스. 영어를 왜 더 못하냐. 오빠는 왜 더 좋은데 취직 못하냐. 신데렐라 콤플렉스. 멋진 남자가 데려와서 나랑 어떻게 멋있는데 놀러 간다. 이런 걸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남자친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죠. 속상하다.